시죠. 저도 여기가 지금 칠 때 너무 불안했거든요. 여기 몇 음을 포인트로 주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. 네, 제가 F샵 세 번에 액센트를 줬는데요. 이 부분을 그냥 후루룩 치면 미끄러지기 쉬워요.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F샵에 살짝 액센트를 주면서 연습을 하시고 또 실제 속도로 칠 때에도 그 음을 조금 더 들으면서 내려오면 급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. 예, 여기 참 어렵네요. 어려워하시는 분들 꼭 저처럼 한번 예, 한번 해보세요. 훨씬 손에 건반이 이렇게 좀 달라붙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.
네, 그 다음도 한번 제가 한번 쳐볼게요. 네, 여기는요, 물론 앞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액센트가 있는데 너무 엄지손가락 액센트만 강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이렇게 울렁거리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치셨던 분들은 16분음표 4개를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네, 좀 그렇게 치셨으면 좋겠어요. 물론 엄지손가락으로 첫 음을 강조를 하면서 노래를 하지만 그래도 이 나머지 세 음들을 이렇게 좀 뭉개지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면 훨씬 정리가 되게 드릴 것 같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제가 반음계부터 한번 쳐보겠습니다. 아유, 여기도 정말 어렵네요. 안 되네요. 안녕하세요. 피아니스트 구윤정입니다. 오늘 이렇게 저의 연습하는 모습을 담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저도 처음이라 좀 어색하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했었습니다.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. 앞으로는 이렇게 연습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면서 그 곡에 대한 저의 생각과 또 연습 방법들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. 네, 영상을 보신 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